아니 너무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. 알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도 네, 돼요? 어떤 보따리 어떤 보따리? 저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 성유리였잖아요. 네. 그 반응 아무도 안 물어본 사실을 저 성유리였어요. 예. 블루레인 때 전 이효리 짜증나 안 받아줘 뭐 이효리 받아줘. 어디서 꿈에서? 아니야 장기 자랑할 때 장기 자랑에서? 예. 무슨 노래 했어요? 때. 그때 아마 아 뭐였지? 이거 봐 안 했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블루레인 무비 내 남자친구 중에 하나예요. 네, 알겠어요. 네. 예, 저는 성유리였습니다. 성유리? 알겠어요. 예. 인정할게요. 제가 여기서 네네. 언니네요, 그럼. 자, 아니, 아 이거는 기억 못할 걸? 뭐야? 핑클빵 뭔지 알아요? 아니요, 저 알아요. 먹어봤어요? 먹어봤어요. 오. 핑클빵. 그때 세 개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. 꼭지니빵. 어후! 배우신 분 알죠 알죠. 야, 우리 3666님이 핑클빵 네. 진짜 좋아했는데 핑클빵, 국진이빵, 포켓몬빵, 예. 3대 스티커빵. 아 탄수화물계의 라이벌 언니, 진짜. 언니 포켓몬빵 드셨어요? 이거 근데 뭔지는 알아요. 근데 이거는 거의 뭔지는 알아요? 그러니까 조금 신세대적인 거잖아. 아 신세대적. 예.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네, 맞아요. 조금 시대가 조금 그치, 뒤로 그치. 왔어. 우리는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니까. 난 포켓몬이었지 사실. 네.